자, 동명사 워크북이고 가정법도 빨리 해야 되는데. 잠깐만, 2학기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점검하자. 6과 문법, 관계부사, 접속부사, 됐고, 7과 소유급 관계대명사 도치,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 있네. 5호? 아니네, 5가 참, 5가 6까지 있네. 동사부문 병렬구조, 관계부사, 접속부사. 오케이, 그럼 여유가 있네. 오케이. 참, 부정사 재시험 칠 사람 없나? 난 재시험을 치고 싶다. 저 생각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네.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안 한다 그러겠지 뭐. 자, 동명사 정리 먼저. 동명사 형태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무지하게 따졌고요. 그 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니까 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시 할 수 있는 역할 it is good. 그쵸, 주어하겠죠.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다. 보호하겠죠. I want, I like it. 목적어 하겠죠. How about it.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할 수 있죠. 두 부정사를 할 수 없었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돼 있고요. 그래서 주어 단수 취급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학교 시험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에서 뭐 is가 맞냐 are가 맞냐 다음 밑줄 친 1, 2, 3, 4, 5 중에서 어법적으로 틀린 거 했는데 뭐 is에다 밑줄 꺼놨다 are에다 밑줄 꺼놨다 그러면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됐습니까? 동명사 뭔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making friends are important다, is important다, is important. 단수 취급한다는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그래서 going to parties, 파티스 복수형 했네요. 파티 가는 것은 재밌다. 파티가 재밌다 라고 했으면 parties are fun 이라고 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파티 가는 게 재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여기에 같은 표현은 뭐다, 두 칸이니까 뭐겠다? two parties is fun. 동명사 주어는 to 부정사의 명사 용법으로 쓸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보다는 it is fun to go to parties 라든지 it is fun going to parties 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쓴다. 동명사도 진주어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It is fun going to parties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어는 얘가 이제 어차피 동명사라는 게 뭐뭐 하는 것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붙일 수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동명사 앞에 비동사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My job is teaching English. 내 일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to teach 된다라고 똑같이 했고요. 여기까지는 뭐 동명사가 보어로 쓰였다면 아무 생각 없이 to 부정사 명사용법 쓸 수 있고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다면 뭐 머리 통통 비우고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목적어일 때는 이 녀석이 고기를 좋아하는 앤지 회를 좋아하는 앤지 뭐 골고루 잘 먹는 앤지 회를 먹었을 때 성질이 바뀌고 고기를 먹었을 때 성질이 바뀐 놈인지 됐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I don't mind예요. I don't mind getting up early 해야 되겠죠. mind는 enjoy 쪽이죠. 난 싫지 않다 일찍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번엔 전치사의 목적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he is afraid of making mistakes.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기에 to get up 된다 안 된다 to make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얘기가 되니까 전부 다 되지 않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하면 내가 거기 가는 것 이란 말을 한번 만들어 보면 내가 거기 가는 것 my going there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 앞에 원칙적으로 뭘 붙인다? 소유격을 붙이는데 뭘 써도 상관은 없다. Me going there 이렇게 목적격을 써도 봐준다. 이게 의미상의 주어였습니다. 자, 근데 어떨 때 쓰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계속 일기 쓰도록 했다. 누가 뭐뭐를 계속하게 만들다라는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뭐가 있을까요? keep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제가 과거니까 I kept his writing English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다가 him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일기 쓰는 거야? 그가 일기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writing English는 그가 하는 거고 계속해서 시킨 건 누구야?
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주어와 동명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를 때 쓰는 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다. 그 말을 이렇게 언제 쓰는지 얘기했고요. 동명사 앞에 원칙적으로 소유격의 형태로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예문은 나는 그가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표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am upset at his breaking the rule. 만약에 얘가 없으면 I'm upset at breaking the rule 하면 뭐 일단 일반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깐깐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깐깐한 성격 갖고 있냐면 규칙 어기는 건 다 싫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얘를 넣었으니까 지금 이 남자가 누군지 몰라도 나한테 매우 찍힌 거죠. 그러니까 딴 애들이 breaking the rule 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만큼 그게 규칙 어기는 건 난 꼭 눈에 걸리더라. 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어체는 뭐 어떤 포멀하지 않은 인포멀한 표현이라 했어. 그럴 때는 목적격으로 써도 상관없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얘기합니다. 안 쓰는 경우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경우, 뭐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죠.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둘 다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랑 동명사의 행동하는 사람이 동일할 때, 그다음에 굳이 누군지 밝힐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 때, 됐습니까? 쓰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Jacob doesn't mind spending money. 제이콥은 돈 쓰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인데 여기에다 굳이 넣으려고 그러면 얘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돈 쓰는 걸? 자기 자신이, 제이콥 본인이 돈 쓰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제이콥과 신경 안 쓰는 사람 누구? 제이콥. 돈 쓰는 사람 누구? 제이콥. 이기 때문에 안 쓴단 말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와 현재분사, 그러니까 뭐 1번이냐 ing 붙은 건데 이게 1번이니 뭐뭐 하는 중인인지 뭐뭐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였죠. 그래서 singing bird인지 아니면 singing room인지 running man인지 running machine인지. running machine은 사실은 콩글리시고요. treadmill이라고 해야 돼 원래는. 어쨌든 그래서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을 위한 이란 뜻이야. 뭐뭐 하는 것을 위한. 슬리핑 백은 자고 있는 주머니야, 잠자는 것을 위한 주머니야. 그렇죠. 백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슬리핑 백에다가 그렇죠. 지갑 넣고 휴대폰 넣고 들고 다니면 되겠죠. 그렇죠. 책도 넣고 이렇게 학교 가면 어떨까. 그렇죠. 용도가 잘못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슬리핑 백은 잠자는 것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백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위한이라고 바꿨을 수 있다. 슬리핑 백은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 A bag for sleeping. for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슬리핑이 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걔가 현재 분사란 얘기가 동명사란 말이야. 자결이 동명사란 말이죠. 하지만 현재 분사는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이란 뜻으로서, 그래서 슬리핑 백은 당연히 동명사라고. 슬리핑 베이비는 어떤 아기? 자고 있는 아기니까 얘는 뭐다? 현재 분사다.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된 거다. 그래서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too difficult.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He is learning. 그러니까 learning a foreign language가 똑같이 사용됐는데 생긴 건 똑같은데 하나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하나는 어떤 남자가 진행 중인 동작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현재 분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적당하죠. 동명사 다 했는데 뭐.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뭐 그러니까 뭐 얼굴은 몸의 냄새는 지독한데 돈은 많은 애.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사진 보여주니까 아 얘 한번 만나봐라 라고 사진 보여주니까 일단 내가 뭐예요? Consider meeting him 하죠. 그쵸. 지금 동명사 목적으로 하는 것들. 그쵸? 근데 아무리 봐도 좀 그래. 그렇죠. 만나기 싫어. Mind meeting him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성격도 좋고 뭐 돈도 잘 쓴다니까 일단 아빠 양말 잘 들고 와서 practice meeting him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단 뭐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았어. 약속을 잡았고 뭐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막상 가려니까
avoid meeting이 막겠죠. 피하겠죠. 좀, 아, 좀 약속을 미룰까? 그쵸? 근데 뭐 막상 만나보니까 뭐 돈도 잘 쓰고 막 그래갖고 기분 좋아. 그쵸? 그래서 이제 점점 재밌게 됐어. 그래서 enjoy meeting이 하게 됐대죠.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걔랑 데이트하는 장면 친구들이 보고 야 너 걔랑 사귄다며 그랬더니 내가 deny meeting him. 아니야 나 안 사귀는데 했더니 친구들이 사진 착각착각 찢어갖고 막 이래도 안 사귀어 했더니 내가 admit meeting him.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쵸? 뭐 근데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쵸? 죽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뭐 이제 뭐합니까? 뭐 킵도 있긴 하죠. 뭐 하여튼 계속해서 뭐 그래갖고 뭐 즐거운 시간을 계속 킵 미팅임 하면서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스탑 미팅임 하고 우리 이제 끝내. 피니시 미팅임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안녕 빠이빠이 했다. 자 그래서 enjoy, finish, keep, mind, avoid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promise to do. 그 다음에 상관없는 거 시작하는 2종 세트, begin, start. 그 다음에 좋아하는 2종 세트, like, love. 그 다음에 love의 반대말, hate. 그 다음에 계속하다, continue. 이런 것들은 뭐가 와도 상관없고 여기 빠진 녀석들이 세 녀석 있죠? 걔들 누구? try, forget, remember, remember, forget. 됐습니까?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 try to do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애쓰다. 됐습니까? try doing은 뭐뭐 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다, 시도해 보다. 그 다음에 forget to do는 언제 일을 잊는 거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하는 거죠. 그 다음에 forget doing은 치매 걸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옛날 지나간 일을 잊어버린 거. remember도 똑같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잡지 읽는 것을 즐겼다는 표현은 I enjoyed the fashion magazine 하면 되겠죠. I enjoyed reading the fashion magazine. 그 다음에 릴리는 파티의 여왕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릴리 wishes to be the queen at the party to become 하든지. 그 다음에 얘는 답이 두 개죠. He continued to watch TV, watching TV. 두 가지가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쭉 했습니다. try 뒤에 ing가 오면 시도하다. 됐습니까? 또는 시험삼아 해보다. 이게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옷가게 같을 때 뭐 try putting on이겠어? try to put on이겠어? 그렇죠. 시험삼아 해보다죠. 그 다음에 try to do는 뭐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아, regret도 나오네요. regret. 그러니까 regret도 마찬가지입니다. regret에 이제 regret은 여러분들이 should have pp라는 문법을 곧 배우게 될 거거든요. 뭐뭐 해야 했는데 안 했다 이런 거. 조동사 have pp라는 문법이 남아 있습니다. 조동사 have pp. should have I should have studied hard. 아, 공부 열심히 해야 했는데 안 했어 뭐 이런 거.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 그러니까 regret의 뜻이 자체가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후회하다. 근데 regret doing 하면 과거에 어떤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후회한다는 얘기고요. regret to do의 뜻은 오케이. regret to do의 뜻은 뭐뭐 할 것을 후회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 regret to do의 뜻은 이 문제는 저도 처음 보는데 regret to do? regret to do? 우리 책에 나왔나? 안 나왔잖아. 그치. 여기서 하라네요. 아이고 다람쥐 반갑네. 됐습니까? 해보지 뭐. regret to doing it. 오케이. regret은 저도 처음 다뤄보는데요. 이런 차이겠나? 보자. regret. 뭐 그 얘기 쭉 나오고 regret 맞네요. 유감스럽다는 유감스럽다. 후회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친구랑 뭐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는데 친구가 뭐 뭘 하겠대. 그렇죠?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전학 갈 거래. 그렇죠? 그러면 전학 가게 돼서 유감스럽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유감스럽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regret 내가 전할까요? 친구가 전할까요? 친구가. 그러면 여기다 뭘 써야 되고 to do 써야 될 것 같은데 for you to move I regret for you to move for you는 뭐지 이거? 의미상의 주어겠죠. 네가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됐습니까? I regret for you to move 이런 식으로 하면 뭐뭐 하게 돼서 유감스럽다. 오케이. 그래서 regret은 후회한다는 뜻과 유감스럽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야? 나쁘다. 나쁘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또 저도 하나 배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게 미래에 미래라는 말을 쓰면 좋겠네요. 미래에 뭐뭐 하게 되어 어떻다? 유감이다. 라는 얘기할 때 regret to do를 쓰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왜 우울해죠? 그쵸? 그래서 on doing은 뭐뭐 하자마자. 그럼 여기는 안 나오는데 뭐뭐 하는 동안은 뭘 것 같아? in doing이겠죠. 그쵸? in doing의 뜻은 뭐뭐 하는 동안. 그러니까 while 주어 동사를 in do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니까 그다음에 on doing이나 upon doing은 뭐뭐 하자마자 on하고 upon하고 뭐 거의 비슷한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doing 같은 말은 can't wait to do 됐습니까? can't wait 다음에 to 부정사 명사용법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이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동명 아니 뭐야 동사 원형 뜻 써놓고 선생님들이 맞냐 틀렸냐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설명한 문법은 to 부정사로 착각하기 쉬운 전치사 to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뭐 이외에도 뭐 when it comes to 이런 것도 있어.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when it comes to인데 when it comes to 여기다가 관용 표현에 그것도 넣어주면 좋겠다. 오케이. 마지막에 when it comes to doing 이렇게 해서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when it comes to 뭐 when it comes to taking care of dogs 개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뭐뭐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뭐뭐에 있어서는 when it comes to doing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to 부정사 아니고 전치사의 to입니다.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doing 그 다음에 이제 spend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spend a on doing 한다 했습니다. spend 뒤에다가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 같은 거 오고요. 그 다음에 뭐 I spent my money on 뭐 아까 I spent my money on going to convenience store 할까? 난 편의점 가는데 내 돈을 써버린다 이런 거 I spent my money on 뭐뭐 ing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cannot help doing 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cannot help doing 하고 같은 말은? 그렇죠. cannot but do라 했죠. can't but do cannot help doing 뭐 노래 되게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cannot help 뒤에다가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런 식으로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cannot help doing cannot but do cannot help doing cannot but do then feel like doing은 뭐뭐 하고 싶다죠 그래서 같은 비슷한 표현이 want to do would like to do 였죠 want to do, like to do, feel like doing 그 다음 뭐뭐 할 가치가 있다 be worth doing 보통 be worth doing 앞에 이제 주어는 어떤 사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 책은 읽어볼 가치가 있어 이런 식으로 this movie is worth watching 이 영화는 볼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니까 오케이
다음에 특이한 점은 이제 worth가 비가 있는 걸로 봐서 가치가 있는 이란 형용사인데 형용사 뒤에는 보통 우리가 뭐뭐를 두려워하는 이 be afraid 하고 나서 of라는 걸 붙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지는 일은 없어. 그렇죠?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치사가 뒤에 하나씩 붙잖아요. 근데 이 worth는 특이하게 전치사 없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말고 이제 이게 1번이면 번호 몇 개 더 붙입니까? 2번하고 3번도 있죠? 그쵸? 그래서 be used to doing은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하죠.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I am used to sleeping during the class 하면 되겠죠. 그쵸? I'm used to sleeping during the class. 그쵸? 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눈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네. 눈 하나 눈 뜬 것처럼 그림 되겠네. 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치? 하얗게 칠하고 까맣게 점 찍고 그럼 눈 탁 감고 있으면 뜨고 있는 것 같잖아. 한 번씩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 걸릴까 안 걸릴까 궁금하지 않나요? 또 얘는 왜 속눈썹에 밑에 붙어있어 막 이러겠죠. 됐습니까? 일단 속눈썹 미세요. 싹 밀고 눈곱 탁 그리고 됐습니까? 위에다가 속눈썹처럼 탁 그리고 안 걸릴 거야 아마. 오케이. 또 해봤다가 또 걸려갖고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be used to doing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be를 빼고 할까요? used to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겠어? do죠. 그쵸? 조동사들로 넘어갔죠.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I used to go there. 그럼 뭐 used to에다가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데? would인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동작 동사만 would 뒤에 있을 때 그 would가 I would go there but not anymore. 난 거기 가곤 했었는데 더 이상 안 가 이런 것들 됐습니까? 상태 동사일 때는 used to 이거밖에 못 쓴다 했어요. 근데 상태 동사가 뭐를 보고 상태 동사라고 한다 했더라. 그렇죠. 진행형으로 표현 안 되는 것들을 보고 상태 동사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I am liking you 돼 안 돼? 안 되죠. I like you. Like you면 like you고 unlike you면 unlike you지. 좋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표현 안 되는 건 would 뒤에 와서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I used to like you but not anymore. 난 널 좋아했었는데 지금 안 좋아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는 그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표현. 그 문제 풀다 solve the problem이죠. 그렇죠? 그럼 난 그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I have trouble solving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I have trouble solving the problem. Have trouble doing, BBD doing, 입이 익히는 겁니다. 뭔가? 그 다음에 A가 너무 못하게 만들다라는 표현 보이네요. 그래서 나는 그녀가 거기에 못 가게 과거 시제 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다 그럼 난 그녀가 과거에 거기 못 가게 했다. I kept her from going there 하면 되겠죠. I kept her from going there 해도 되고 I prevented her from going there 해도 된다 했죠. 됐습니까? 이러고 내가 지나갈까요? 그렇죠. 비교하겠죠. 뭐랑 비교하겠어요? Keep A 그럼 뭐겠어? Doing하고 비교하겠죠. Keep A doing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A가 계속 뭐뭐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 글 내용 파악을 똑바로 했는지 from 놓고 뺐을 뿐인데 완전 뜻이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I kept him writing a diary 하면 나는 그거 계속 일기를 쓰도록 했다라는 얘기인데 I kept him from writing a diary 하면 일기를 못 쓰게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쓰지 마! 그럼 왜 써? 이랬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더라? There is no doing이죠. There is no doing.
자, There is no doing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한번 만날, 최소한 몇 번은 만날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이러면서. There is no, 뭐, there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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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 There is no, there is no licking your elbow with your own tongue. There is no licking your elbow. There is no licking your elbow with your own tongue. 뭔 뜻이야? 네 혀로 네 팔꿈치를 핥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There is no licking your elbow with your own tongue. 맞습니까? 뭔가 불가능한 거. 맞습니까? For me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For me there is no 뭐 난 딴 사람 되는데 나는 안 돼 뭐 이런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it is no use doing 같은 경우에 속담 it is no use 울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거죠. it i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그래서 water 이런 거 엎질러진 물이다. 영어 속 엎질러진 물이다에 해당되는 게 it i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crying 여기에 ing 쓰고요. over the 뭐 spilt milk 이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해봤자 소용없는 짓을 할 때 It is no use doing 그래봤자 소용없어 뭐 악당들이 이제 많이 쓰겠죠. 그쵸? 뭐 발버둥 치다가 struggle인데 뭐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It is no use struggling 이러겠죠. It is no use struggling 그럼 꼭 이제 풀고 도망가죠. 그렇습니까? 꼭 그 얘기하면 꼭 풀고 도망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뭐 이러면 아 좀 이따가 발버둥 치고 이제 도망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화가 재미가 없죠. 그쵸?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이랬을 때 어 어떡해! 뭐 이렇게 해서 봐야지 영화가 재밌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러면 아 제가 죽겠구나 저만 안 그렇게 보면 영화가 재미없습니다. 자, 그래서 쭉 정리를 했고요. 근데 뭐가 하나 빠져있네. 그쵸? 뭐 하다 보면 나오겠지 뭐. 됐습니까? 뭐가 빠졌냐면 동명사의 시제가 안 보이네. 그쵸? 오케이. 동명사의 아 여기는 책에 없었죠. 동명사의 시제. 그러니까 동명사의 시제라 그러면 그 문법의 제목은 뭘 것 같아요? 완료 동명사겠죠. 그쵸? 그래서 나는 뭐 거기 갔던 것을 그러니까 뭐 문법을 하면 I enjoy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걸 즐기면 I enjoy going there 이럴 텐데 이거에 한 단계 더 과거에 이 행동을 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얘를 going there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 enjoy having gone there. 그렇죠? 자, 완료 동명사 하면은 이거랑 거의 거울처럼 되는 게 완료 뭐였더라? 완료 부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데 과거에 거기 갔기를 원한다면 I want to 다음에 뭐였더라? To have gone there 이게 한다는 게 이건 완료 부정사였죠. I want to have gone there 맞습니까? To have PP, having PP. To have PP는 완료 부정사, having PP는 완료 동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give를 당하고 싶다. 나는 give 당하는 걸 원한다 라는 얘기는 결국 받고 싶다는 얘기인데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말고 I want to take 하면 나는 받고 싶다는데 이거 안 쓰고 give를 써서 받고 싶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I want to be given. 그렇죠. I want to be given 하면 이것도 받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목은 수동태 동명 아니 뭐야 부정사죠. 그렇죠. 그럼 나는 받는 걸 즐긴다. I enjoy being 그래 I enjoy being given 하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고 했다? 수동태 동명사. 됐습니까?
시제하고 태도, 동명사도 시제와 태가 존재하고요. 제한적이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정사는 완료 부정사면서 되게 자세하게 다루면서 it seems that 이걸 했어요. it seems that he seems to go there 하면 it seems to go there 이렇게 단순 부정사를 쓰면 이 녀석의 시제를 누구 눈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항상 얘 눈치를 봐야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얘가 요렇게 to go there 생긴 거 보고 얘 쳐다봤더니 그러면 언제 보인다? 언제 거기 간다? 현재 거기 간다가 되는 거였죠. 현재 거기에 가는 듯 현재 보인다는데 근데 과거에 거기 갔었던 것 같아 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가 he seems to have gone there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보이는 건 현재인데 거기 갔던 건 과거다 이런 식으로 시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뭐 우리가 동사가 막 할 수 있는 시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과거, 아주 옛날부터 가면 대과거, 그 다음 과거, 그 다음 현재 완료, 과거, 현재, 현재 진행. 뭐, 거기에다 또, 이것도 있어요. 현재 완료 진행도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으며 지금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 진행 여러분들 배웠나? 현재 완료 진행. 과거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했으며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they have been playing. 이렇게 하면 돼. They have been playing. 됐습니까? 막 소를 끌고 막 물가로 막 억지로 갔는데 막 난 지금부터 단식하겠습니다. 야 너 그럼 죽어! 아 나 단식할 건데 나 잘 건데 그냥 야, 아무것도 안 할래. 자 쓰임이니까 다시 누가 하는 역할 몽땅 다 한다. 이시 하는 역할 몽땅 다 하는데 뭐로 쓰였을 때 조심하자. 주어로 쓰였을 때 단수 취급해야 됨을 조심해라. 끝에 복수명사로 going to the parties is 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자 그래서 뭐 쭉 가볼까요? 1번은 엄마야? 1번은 뭐가 될 거고? A lawyer is very hard. 그렇죠. 변호사 되는 것은 엄청 힘들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my eating too much 됐습니까? 뭐 eating too much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over eating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OVEREATING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My problem is eating too much. Overeating. 과식이야. 내 골칫거리는. 예, 그 다음에 2번은, 아니 3번은 어떻게 되겠다? Is your hobby taking pictures of flowers? 하면 되겠고. 그렇죠. 너의 취미는 꽃사진 찍는 거니? Is your hobby taking pictures? 그 다음에 4번은 he proud of winning the speech contest. 그래서 그는 뭐 한다? 자랑스러워 한다. 무엇을 웅변대회에 우승한 것을. 그래서 1, 2, 3, 4 중에서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 그렇죠. 투두가 되는 건 몇 번인지 다 생각했습니까? 몇 개가인지 봤어요? 그렇죠. 투두가 되는 건 총 몇 개? 세 개죠. 그렇죠? 그게 몇 번 몇 번이죠? 1번, 2번, 3번. 4번은 왜 안 돼?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안 되죠. To become a lawyer is very hard. My problem is to eat too much. Is your hobby to take pictures of flowers?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럼 뭐가 없냐? 지금 목적어로 사용된 것만 없네요. 그러면 좀 이따 목적어 사용되는 거 사용되겠지 뭐. 됐습니까?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 말고. 다음 나는 잡지 읽는 것에 실증난다 하고 싶으면 tired of reading magazin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 Walking is good for health. 그 다음에 제니가 가장 좋아하는 거, 엄청 긴의 주어가 제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이다. Jenny's favorite thing is thing to do is searching the internet. 안 되겠죠. searching. 오케이. 그래서 뭐 물어볼 것 같다.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몇 개? 두 개. 몇 번 몇 번? 그렇죠. To walk is good for health. Jenny's favorite thing is, I think to do is to search the internet. 마찬가지 1번은 전치사의 목적어라서 불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면서 읽으면 되겠네요. 1번은 wearing the old dress 하면 되겠죠. I don't mind wearing.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going on holiday always makes me happy. 됐습니까? Going on holiday. 이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 한 말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Going on holiday always makes me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은 준비됐나요? 오케이. 가볼까요? Having my camera with me is my mistake.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번부터 먼저 해보면 이 문제 주소는 뭐다? 동명사의 제목은 동명사의 부정.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doing and not knowing 뭐다? not doing이다. never doing이다. not having my camera with me is my mistake. 그래서 내 카메라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나의 실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mind가 enjoy 종족이라는 거죠. 그니까 I don't mind wearing the old dress. 뜻은 나는 싫지 않다. 낡은 드레스 입는 게 싫지 않다. 괜찮다. 3번에 2번 Going on holiday always makes me happy. 어느 나라 사람이 한 말일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이 한 말이겠죠. 그렇죠. 미국 사람이라면 뭐라 그랬을까? Going on vacation always makes me happy 라고 했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going on vacation, going on holiday의 뜻은 휴가를 떠나는 것. 됐습니까? 휴가를 떠나는 것이 나를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선생님 행복하겠는데 왜 해필리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걔한테 뭐라 그러면 돼? 5-2다. 됐습니까? make a 어떤 I am always happy when I, whenever 넣는 게 좋겠네. Whenever I go on holiday 하면 되겠죠. Whenever I go on holiday 하면 뭔 뜻이었더라? Whenever I go on holiday, when 휴가를 떠날 때마다 복합 관계사 할 때 배웠죠. 갑자기 훅훅 치고 들어오니까 깜짝깜짝 놀랍니까? 어? Whatever you want 하면 뭐야? Whatever you want 무엇이든지. 우리 아빠가 만수르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Buy anything you want. Buy whatever you want. 됐습니까? 그러면 난 첼시를 사고 싶은데요. 첼시가 뭔데? 미국의 프리미엄 축구 구단. 됐습니까? 만수르 막 축구 구단 막 사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뭐 답이 두 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모두 고르라고 돼 있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확실히 되는 것만 일단 먼저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은 sure of his failing in the exam. 됐습니까? I'm sure of his failing in the falling 아닙니다. failing인 거 알죠? I'm sure of his failing in the exam. 뭔 소리야 이거? 나는 뭐 한다? 무엇을? 그가 시험을 망치는 걸. 지적 이거 공부한 꼴 하지 마라 이거. 됐습니까? 확실해? I'm sure of his failing in the exam. 그 다음에 이거 참 힘은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대신 모른대요. 힘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 확실하게 되는 걸로 가볼까요? He doesn't like my singing songs at night. 그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죠.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노래하는 것을 밤에, 그는 내가 밤에 노래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 he는
저구요. 여기에 my는 제 큰 딸내미겠네요. He doesn't like my singing songs at night. 됐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좋아합니다. 오케이. 갑자기 막 지방에서 막 짜증내면서 공부하다가 툭 튀어나가지고 막 낙지춤을 추면서 노래 막. 그래.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뭐. 됐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세요. 재밌을 텐데요. 낙지춤 뭐 이잖아. 막 노래 막 불러. 쟤는 저런 거 안 해요. 초이도 한 번씩 하지 왜? 그래서. 그럼 엄마가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보십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3번 가볼까요? 일단 확실하게 되는 거 She minds Tom's living home.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뭐 한다? 싫어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탐이 집을 떠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아들이 뭐 집 나가라 봐요. 그러면 탐 되나요? 네. 되죠. 왜? 목적격이니까. 2번 같은 경우에 I는 안 되지만 뭐는 되겠다? Me. He doesn't like me singing songs at night. 그러니까 소유격과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로 사용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로 가야 되나? 왜 안 움직여? 애가 굼트네.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뭔 소리인지 확인해보자.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He is angry about her ignoring him. 됐습니까? He is angry about her ignoring him. Ignore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Ignore 무슨 뜻이야? 그러면 He is angry about 그는 뭐뭐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누가 뭐하는 것? 그녀가 그를 무시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상 그녀가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해석상 주격 조사인 은는 이가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I'm afraid of her being late. I'm afraid of her being late. Her being late. 그래서 나는 어떻다? 두렵다. 난 걱정된다. 그렇죠.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을까 걱정된다. 누가 뭐 하는 거? 그녀가 지각하는 것. I'm afraid of her being late. 나는 그녀가 지각하는 게 걱정됩니다. 뭐 무서워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 꼭 뭐 be afraid of를 뭐뭐를 무서워하다라고만 생각하면 고등학교 읽기에서 고등학교 읽기에서 좀 고생하는 친구들 유형 중에 보면요. 어떤 단어의 뜻을 이렇게 퍼뜨리질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afraid가 좀 보면 뭐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야. 꼭 무서워하는 이게 afraid는 무서워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해석이 안 된다. 걱정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I'm worried about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완성시키면 she가 뭐합니까? doesn't like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네요. doesn't like 누가 뭐 하는 것을 he's ordering her what to do. she doesn't like he's ordering her wha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녀 해석하면 그녀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 누가 뭐 하는 것. 자, order a what to do 나왔죠. 그럼 이게 구조가 뭐랑 똑같냐면 order a to do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order a to do 기본 구조를 분석해보면 얘는 5-3-a 1 to a to do하고 똑같은 5형식이죠. 그렇죠? 여기에 to do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야? order a to do 할 때 당연히 목적격 보호를 하려면 뭐 아니면 뭐라 해야 돼? 보호할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뭐야? 명사 아니면 형용사잖아. 그럼 to 부정사 명사용법인 거예요. 뭐뭐 a 보고 뭐뭐 하라는 것을 명령하다. 그러면 여기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항상 셋 중 뭐야?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명사적. 항상 명사적이죠. 왜 명사적이냐 하면 의문사 플러스 to do가 명사적 용법이 있는 이유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she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what she should do로 바꿔 쓸 수 있죠. What she should do. What she should do로 딱 바꿔놓고 얘를 보고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명사절.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마음에 들어야 한다. 누가 명령하는 거? 그가 명령하는 거.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요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그가 명령하는 게 his ordering 입니다. ordering 뭐 이따구로 써놔도 다 알죠. Okay. She doesn't like his ordering her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그가 그녀에게 명령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she는 여러분들이고 여기에 his는 father겠죠. 그쵸? 됐습니까? 아닌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동명사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오케이. 그래서 아이가 뭐 했는데 remembered 했죠. That you waved to us. 무엇을 네가 우리들에게 오케이. 막 이렇게 했나요? 손을 흔든 거죠. 손을 들어준 거. 난 네가 우리들에게 손을 들어줬던 걸 기억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우리 명확하게 줄을 세우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잖아. 그쵸? 그렇잖아. 이게 좀 고쳐줘야 되는 것 같지 않아? 어딘가를? 우리 그거 배운 사람들이잖아. 어? 아닌가요? 우리 그거 배운 사람들이잖아. 우리 좀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이게 챕터 몇이에요? 이게 챕터 앞쪽이죠? 네. 그렇죠? 챕터 앞쪽이다 보니까 순서상 챕터 앞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왔다 갔다 이제 교과서 순서에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챕터 앞쪽에 있어. 네. 그러면 요 챕터 지나가고 나서 저 뒤에 뭐가 나오는데 그걸 우린 이미 배웠거든. 네. 그게 뭔데? 아 그리고? 뭐 또 좋아, 좋아, 좋은 추측이야. 또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린 그걸 배운 사람이니까 아 head waved 그렇죠 head waved to us로 바꿔줘야 되겠죠. I remember that you had waved to us 맞죠? 내용상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기억한단 말이야. 과거에 기억하는데 네가 우리한테 손을 들어준 거 언제? 그렇죠. 더 과거 대과거에. 그러니까 네가 옛날 옛적에 우리한테 손 들어줬던 걸 나는 과거에 기억하고 있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표현 하고 싶다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 I. wave 왔던 사람은 누구? You. You니까 I remembered your 뭐 할래? 어 알았어 그래. Having waved to us 하면 되겠죠. I remembered you were having waved to us. 됐습니까? 근데 remember 다시 한번 볼까? 그쵸? remember 다시 한번 봤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I remembered you were waving to us 해도 되겠죠. 그쵸? remember랑 뭐 뚜껑 딱 열어봤더니 리멤버랑 누구랑 같이 막 손 흔들고 있어. 트라이랑 프로겟이랑 같이 손 흔들고 있잖아. 그치? 네. 리멤버 뒤에 두잉 왔네? 그치? 네. 그럼 언제 일을 기억한다는 얘기라고? 네. 그렇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I remember you were waving to 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that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문제 풀고 나서 됐습니까? 자 일단 she was proud that he won first prize. 그녀가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 자랑스러워 했죠? 그쵸? 오케이. 그가 뭐 했다? 우승했다. 1등상 받았다. 그쵸? 그러니까 그가 과거 시제에 어떤 우승을 해가지고 과거 시제 자랑스러워 했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랑스러워 한 사람은 she고 one first prize 한 사람은 he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의미상의 주어고 완성시키면 proud of his winning first prize 하면 되겠죠. She was proud of his winning first priz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that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뭐한 대신가 이 말인지 모르겠어. 뭐한 놈일까 이거? 예? 겉 만드는 that? 그러면 요렇게 해서 겉 만들었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인가? 맞죠. 맞잖아. 다만 여기에 이제 it으로 바꿨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of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겉 만드는 that이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동명사와 현재 분사에 대한 얘기. 동명사와 현재 분사 뭐 는 중인지 는 것인지 구분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The driving man in this picture is my uncle. 됐습니까? 해석하면 뭡니까? 예예예예 예, 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사진 속에서 운전하고 있는 남자는 나의 삼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둘 중 뭐? 그렇죠, 현재 분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talking to him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둘 중 뭐? 그렇죠, 동명사죠. 살고 있는 살아 있는 방이 아니잖아. 살아 있는 방이 좀 무섭겠다. 방인데 막 살아 있어. 됐습니까? 얘가 동명사란 말은 the living room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for living. 됐습니까? 생활을 위한 방. 다 생활을 위한 방이지 뭐. 됐습니까? 거실. The baby was crying when she entered the room. 오케이. 뭐 엔터 하면 이제 또 생각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아기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울고 있는 중이었다. 아기가 여자아이였네요. 그녀가 뭐 했을 때? 방에 들어갔을 때. 방에 제가 있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둘 중 뭐? 현재분사. 저를 보고 막 울었겠네요. 그래서 enter 했으니까 뭐 이제 앞 글자만 쭉 얘기해 볼까? V. V. 또. M. M. 어. 또. A. O. 어 뭐라고? 어 G. 어. 이제 뭐 생각나는 건 D 정도 있네. 그치 D. 됐습니까? 그래서 엔터 비짓 메리 어텐드 어텐더 미팅 그다음 greet discuss discuss the problem greet him attend the meeting marry me 비짓 코리아 enter the room 전치사 놓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dining room is very cozy. cozy는 C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뭘까요? comfortable. 됐습니까? 그럼 cozy의 뜻은? 편안한, 아늑한. 됐습니까? 뭐 요새 안마기 이름 중에 뭐 코지마? 코코코 코지마 여기서 됐습니까? 그 cozy 편안한, 안락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이닝에다가 ing 빼면 애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D I N E고요. 이게 식사하다 라는 뜻이죠. 식사하다, 밥 먹다. 뭐 미국 여행 같은 거 하면 diners 이렇게 써있어. diners 이런 식으로 밥 먹는 식당입니다. 식당. Diner's place, 뭐 Diner's 뭐 center 뭐 이런 식으로 써있어. 밥 먹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있는 방은 아니겠죠. 그래서 뭐 동명사 room for dining이죠. room for dining.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전부 사는 형태가 전부 아파트고 뭐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아가지고 키친이면 키친에서 우리가 다인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냥 뭐 키친하고 다인 그러니까 키친하고 다이닝 룸의 구분이 별로 없는데 원래는 뭐 키친은 원래는 뭐 하는 곳이야?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고. 됐습니까? 다이닝 룸은 그것을 먹는 곳이야. 됐습니까? 좀 뭐 비싼 집은 구분돼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다이닝 룸 따로 키친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다음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칼질하랍니다. 누가? 우리는 누가 뭐 할 때? 우리가 피곤할 때. 아니 좀 더 써요. 우리가 피곤할 때 어디서? 휴양실에서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다? We can sleep. Where? In the sleeping room. When we are tired. We can sleep in the sleeping room when we are tired. 학교에 sleeping room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쵸. 애들 수업 안 하고 다 거기 있겠네요. 본오프 받고 있어야 되겠는데?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결국 이제 sleeping room은 둘 중 뭐다? 동명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Room for sleeping이다. 칼질하랍니다. 2번. 무엇은? 하나는 뭐 하는 것이다? 비자 만드는 것이다. 됐습니까? 뭐 쭉 읽다가 어디다 밑줄 치겠죠. 됐습니까? 일단 완성시키면 Favorite hobbies is making pizza 해도 되고 to make pizza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둘 중 뭐다? 동명사다. 근데 여기서 one of his favorite hobbies 빼버리고 he를 넣어버리는 순간 he is making pizza는 그는 피자 만드는 중이다 라는 현재 분사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다 비추실 것 같아? 그렇죠. hobbies 됐습니까? one of the book books money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one of 뒤에는 반드시 어떻고 어떤 애가 와야 된다. 셀 수 있고 복수형. every나 each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형.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죠. 오케이. 네 동생이 열심히 그거 하고 있어요. 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네, 네 뭐야 하기야 네가 네 동생 공부하는 거 봐줄 시간은 없지. 근데 읽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 읽기를. 그러니까 이해력은 되게 좋아. 뭘 설명해주면 응용하고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근데 이게 그 읽는 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파닉스가 제대로 안 떨어졌어. 아니 승빈이는 자꾸 수업 시간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시커 설명해줬는데 그거를 살짝 바꿔갖고 얘가 요걸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쵸? 그럼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방금 가르쳐줬는데 어차피 아파 죽겠어 그냥 또. 오케이. 그 다음에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뭐 식성 따지는 거죠. 회만 뭐 회만 좋아하는지 고기만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골고루 먹는지. 자 1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I finished having a rest in the park.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 시제 마무리했는데 무엇을 마무리했다? 쉬는 것을. 어디에서? 공원에서. 됐습니까? 공원에서의 휴식을 마무리했습니다. I finished having a rest in the park.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She hopes to travel in Italy. 됐습니까? 그녀가 언제 희망한다? 현재 희망한다. 언제 이탈리아 여행하는 것을? 미래에 여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투두를 좋아하는 동사들을 보면 이 투두의 행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투두의 행동이 주절의 시제보다 좀 과거 아 뭐야 미래에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완성시켜 볼까요? He agreed to play the game with them. agree to do 밖에 안 됩니다. 그가 과거에 뭐 했다? 동의했다, 찬성했다, 뭐 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 게임하는 것을 to play game with them. 자, 그 다음에 4번 완성시키면 Would you mind waiting for a minute? 그렇죠. 우리 보통 뭐 패스트푸드 음식점 같은 데 갔을 때 들어볼 수 있는 말이겠죠. Would you mind?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잠깐만 기다리는 것. Waiting for a minute. 그러니까 mind는 ing만 좋아하는 친구. 답 두 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 친구들이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렇잖아. 네. 그렇죠. 착한 애들 여섯 친구들.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해라. 뭐 여기에 또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1번 완성시키면 We decided to leave for Seoul. 그럼 좀 이따 또 그 얘기하면 아 선생님 또 묻는다 그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쭉 완성시키고 해석합시다. 2번 Did he keep
playing tennis for an hour? 안 되겠죠. Did he keep playing tennis for an hour?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They enjoyed dancing on the stage. 됐습니까? Dancing. 그 다음에 4번 Tom wanted to take a taxi.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We decided. 우리가 과거에 결정을 내렸죠. 무엇을 결정 내렸습니까? 서울로 떠나는 것을. 됐습니까? Leave 서울 하면 서울을 떠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Leave는 Leave 같은 경우에 얘가 visit 같으면 얘를 떠나는 거고요. visit 같이 한치 go 같이 쓰이면 뭐뭐를 향해서 떠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d he keep playing tennis? 그는 뭐 했니? 계속 테니스를 쳤니? 한 시간 동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즐겼는데 무대에서 춤추는 걸 즐겼고요. 탐은 택시 타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뭐 눈에 확 띄는 어떤 말이 보이네요. 오케이. 누가? 오케이. 어찌 시험 삼아 무엇을 움직이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았다가 붙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과거 시제 시험 삼아 해봤다. She tried moving the sofa. 시험 삼아 해보다 tried에 ing가 올 때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무엇을 그 축제에서 본 것을 뭐 했다? 기억했다. 기억했던 거 언제? 과거. 축제에서 본 거 언제? 과거. 그러면 시제 과거니까 He remembered seeing you at the festival. 그래서 watching you는 좀 어색해. He remembered seeing you. watching you 하면 약간 스토커 같은 느낌이 드네요. remember를 써버렸네. remembered. He remembered seeing you at the festival. 과거에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 지나간 일을 기억하고 있다. So remember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 편지 보내는 것을 뭐 했다? 잊었다. 잊었다. 전체 문장 전체의 시제는 얘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고 시제는 그렇죠. 앞으로 할 일을 잊었으니까 완성시키면 I forgot to send the letter. I forgot to send the letter. 그래서 이번에는 to do가 왔으니까 미래에 해야 할 일을 뭐 과거의 미래가 되겠네요. forgot이 과거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좀 고쳐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1번 고치면 the boys gave up playing baseball. 됐습니까? 그래서 give up은 enjoy 쪽이다 라는 거고요. give up doing 뭐 그래서 뭐 몸에 탈이 나왔고 돈은 많지만 더 이상 못 만나겠어. give up meeting him. 그래서 finish meeting him 하는 얘기. 그 다음에 Linda expect to study abroad. expect to 도죠. Linda는 뭐 한다? expect 기대한다. 무엇을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Linda는 유학 가기를 기대합니다. Linda expects to study abroad.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agreed not to sell his house. 됐습니까? not to sell. 그래서 not to sell 하면 뭐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안 파는 것 하면 되겠죠. 그는 동의했다. 그의 집을 팔지 않는 것을. 팔지 않는데 동의했다. He agreed not to sell. 그러니까 not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완전 운명이 달라지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완성시키면 Why do you avoid answering my questions? 뭐 기자들이 정치인들 따라다니면서 이런 얘기 하겠죠. Why do you avoid answering my questions? 됐습니까? 왜 너는 뭐하니? 피하니 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Why do you avoid answering my questi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명사의 관용 표현으로 벌써 와버렸네요. 됐습니까? 뭐 내가 했던 게 나와있네. 그렇죠. 1번 완성시키면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그래서 It is no use crying의 해석은 소용없다. 오케이. 어디서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엎질러진 물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There is no avoiding a storm.
해석이 중요하죠. There is no avoiding a storm의 뜻은 폭풍을 것은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It is no avoiding a storm. 그러면 같은 표현은 불가능해요. Impossible. 뭐 하는 것? To the a storm. 맞죠? It is impossible to avoid a storm. There is no avoiding a storm. 뭐 하는 건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뻔한 게 나왔네요. 중1 때 많이 했던 거죠? 3번 완성시키면 How about going out for a walk? 그렇죠. 산책하러 밖에 나가는 것, 그거 어때?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이게 무슨 관용적 표현이야? 그렇죠. 3번이 무슨 관용적 표현이야?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1번 완성시키면 Do you feel like joining a movie club? 됐습니까? Do you feel like joining a movie club? 너는 뭐 하는 것을 뭐 하니? 무비 클럽에 조이닝 하는 것을 원하니? Do you feel like joining? Joining 이상하게 썼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뭐 뻔한 비슷한 표현 한 적 있죠? 완성시키면 This novel is worth reading. 그래서 이는 읽을 가치가 있다. This novel is worth reading.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완성시키면 I'm used to eating spicy food.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다?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게? 매운 음식 먹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I'm used to eating. 이래갖고 맨날 매운 거 먹다가 그렇죠? 맨날 마라탕 시켜. 마라탕 어떻게 해드릴까요? 최대로 매운맛이요. 막 그렇죠? 쭈꾸미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단계가 있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렇죠? 그래서 맨날 10단계 먹다가 이제 장염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장염에 걸려갖고 막 맨날 며칠을 이제 설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겠어요? I used to eat food.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뭐 음식을 먹곤 했었는데 더 이상 못 그러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I used to eat. 먹곤 했는데 지금 안 먹어. 그러면 I am eating 돼요? I am eating 돼요? 이런 표현 가능해요? I'm eating 돼요? 왜 묻겠어요 이거? 오케이. 얘 대신에 우드 쓸 수 있다는 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I would eat spicy food. 됐습니까? 그러니까 would도 종류가 많아지는 거죠. will의 시제일치를 위해서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인 것도 있고요. 됐습니까? Would you mind 하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쓰기도 하고요. 물어볼 때 Would you help me? 몇 종 세트? 4종 세트. 그때 would는 will의 과거는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would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남은 거를 잠깐만 뭐 문법도 내가 뭐 거의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뭐 찌끄레기 남은 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어? 어느 교재가 나올까? 아, 15메가네? 아, 금방 다운받았네? 오케이. 이게 뭐 고등부 문법 교재인데요? 뭐, 우드 나온 게 뭘까? 메이, 마이트. 메이, 아, 메이에 니들 좀 새로운 거 많겠다. 그래서 잠깐만, 뭐, 후루룩 잠깐만 보면요. 그니까 이제 이거는 알아, 뭐. May I see? 허가죠. 그쵸? 봐도 될까요,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추측. 이거 알잖아, 그치? 추측 가능성, 뭐 허가, 이런 거. 뭐 이건 뭐 똑같은 거고요. 뭐야, 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몰랐죠. 그쵸? 메이 가지고,
May I never see 내가 다시는 안 봐도 될까요가 아니야. 됐습니까? May I never see you again 내가 널 다시는 안 보게 되기를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 May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May 가지고 이런 거 May the queen live long 이런 표현이 있어. May the queen live long 뭐겠어? 여왕이여 장수하시기를 뭐 이런 거 있죠. May the queen live long 이런 기원문이라 해요. 기원문 May 가지고 기원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y well도 배우고 May as well도 배울 거고 뭐 직그레기 뭐 우드도 한번 보면요. 우드가 이제 뭐 Would you shut the door? 이거 이제 4종 세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나 가능성이요. 뭐 somebody called 누군가 전화했어 while you were away 네가 없는 동안 했더니 that would be jail 그러니까 이거 추측에 may로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우드도 있단 말이에요. then maybe jail 그러니까 may 대신에 우드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자주 했었는 일 그러니까 이게 used to에 대한 얘기는 used to 그러니까 used to he would often take a nap after lunch 전 점심 먹고 나서 자주 뭐 하곤 했었다 낮잠 자곤 했었다 지금은 안 그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위대 과거형 시제일치를 위해서 he said 이거 화법 변환시키고 있죠. he said that he would visit us soon he said I will visit you soon 왜 이거밖에 안 나와있죠? 고집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 거의 다 배웠던 것들 뭐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보자. 뭐, day도 있고, 이거, 뭐, 보니까 뭐, 이거, 일단 수거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외쳐볼까? 그쵸? 여기에 사용될 수거는? BBG doing. 그쵸, BBG doing이죠. BBG doing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doing 하느라 바쁘다.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they are busy buying presents for Christmas. 하면 되겠죠. They are busy buying presents. for Christmas. 그래서 뭐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위한 선물을 구입하느라 바쁘다. 오케이, 선물 줄 사람 많은가 보다. 오케이.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 수거부터 외쳐 볼까요? 이번에 수거는 keep A from doing.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 하고 싶을 때 든다.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됐습니까? keep A from doing. 그래서 시제가 과거 같으니까 did What is kept her from sleeping? This what is가 kept 해버렸다. 누구를? her를. 뭐 하는 거로부터 빼버렸다? 자는 것으로부터 분리시켰다. 못 잤다. This what is kept her from sleeping. 그 다음에 뭐 수거부터 외쳐볼까요? 여기에 사용될 수거는 be used to doing. 그래서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I am used to going hiking on weekends. I am used to going hiking. Hiking going 한 사람은 없겠지. 뭐뭐 하러 가다 go doing 에다가 to가 전치사의 to라서 go가 going 된 거. I'm used to going hiking on weekends. 나는 주말마다 every weekend마다 hiking 떠나는데 익숙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디라랍니다. 누구는? 오케이.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얘기죠. 그럼 이거 이제 풀고 나서 뭔 얘기 또 할 것 같죠? 시제는? 오케이. 없었다가 아니네요. 없다네요. 그러면 she 완성시키면 she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she cannot help 해도 되고요. can't help 해도 되고요.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됐습니까? she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그렇죠? 좀 이따가 뭐랑 바꿔 쓸 수 있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티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그 파티에 도착하자마자 그렇죠 그가 그 파티에 도착하자마자 근데 지금은 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가 할 때는 생각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On arriving at the party, he began to talk to her. 그렇죠. On arriving at the party.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가? 됐습니까? On 해도 되고 뭐 이것도 upon 이러지 마세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upon입니다. 알았어 그래. Upon arriving at the party.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네요. 뭐 그래서 완성시키면 I a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you soon. I am이니까 look 하면 안됩니다. 진행형으로 해야죠. 고대하는 중이다.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you soon.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you soon. 됐습니까? 뭐 이것도 뭐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쵸나? 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 있죠?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on. On arriving at the party, he began to talk to her. She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오케이. 그러면 she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she can't but fall in love with you. 그러니까 she can't but fall in love with you. She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Cannot but do. 그 다음에 됐나요? On arriving at the party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as soon as he arrived at the party. 시제일치 arrived 해주면 되겠죠. As soon as he arrived at the party, he began to talk to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s soon as가 세 단어로 만들어진 접속사입니다. 뒤에 누가 다가오면 누가 뭐뭐 하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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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접속사라고? 어. 이게 접속사라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en? 그럼 무슨 절이지? 시간의 분간절. 그러면 이제 동이 나오면 되겠네. 됐습니까? 동이 나와서 뭔 짓 해요? Arriving at the party 이렇게 만들어버리겠죠. 됐습니까? 방금 뭐 한 거야? 분사 구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you soon은 I can't wait to visit you soon. 그렇죠. I can't wait to visit you soon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I can't wait to visit you soon. Can't wai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고민되네. 아 이거 하고 있었구나. 자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표시만 있네요. 여기도 안 풀었네. 예. 여기부터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진정한 분사는 이 책에서 포커스 16밖에 없다고 했어요.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된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하는 일 중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근데 길어지는 경우에 후치수시 간다. 뒤에서 꾸며준다. 근데 ing형 분사하고 pp형 분사 중에서 능동과 진행의 의미로써 사용되면 ing고요. 수동과 완료된 느낌이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그래서 delight는 p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pleasure, please겠죠. Please. 그렇죠? 오케이. 자, delight는 물론 자 내가 왜 pleasure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문장에서는 물론 delight가 pleasure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pleasure는 무슨 뜻이고 기쁨이고 please는 기쁘게 하다죠. 그럼 delight의 뜻이 기쁨이란 뜻도 있고 기쁘게 하다란 뜻도 있기 때문이죠. 얘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명사로서의 delight야 동사로서의 delight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완성되면 Mr. Johnson was delighted, pleased, happy. Delighted.
delighted 같은 단어는 여러분은 모의고사 문제 19번 문제 심경 변화입니다. 심경 변화. 이 사람이 delighted 했다가 뭐 약간 embarrassed 해지는지 뭐 delighted 했다가 ashamed 해지는지 그러니까 심경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둬야 돼요. embarrassed는 뭐였더라? embarrassed. 내가 뭐 길 가다가 똥 싸면 embarrassed 해진다 했죠. embarrassed 어떤 당황한 있습니까? ashamed는 뭘 것 같아? ashamed 부끄러워하는 거죠. 됐습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많이들 알아두셔야 된다. 어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문제 완성시키면 The book was interesting. 그 책은 재밌었다. ing형이 와야 될 자리죠. 이거 뭐 쓰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ing형. 그 다음에 3번 완성시키면 PG made us bored so we were bored because of her speech. 됐습니까? 그래서 make a 어떤이죠? 지금 구조가 5-2. 그녀의 연설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her speech was boring. 됐습니까? 그녀의 연설은 지루하게 만드는 ing형이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문장 완성시키면 boy wearing a blue sweater. 후치 수식이 등장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o is가 생각했죠. Who is that boy? Who is wearing? Who가 막 여러 번 나오네요. Who is that boy? Who is wearing a blue shirt? 대지 두 번 나오게도 할 수 있네요. Who is that boy? That is wearing a blue shirt. Sweater 참. 됐습니까? Who is that boy that is wearing? Who is that boy who is wearing? 재밌네? 재미없나? 예.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문장 완성시키면 Strawberries are her favorite dessert. Froze. 그래서 freeze의 뜻이 뭐기 때문에 얼리다도 되고 얼다도 되는데 얼리다 그러니까 뭐 딸기가 막 뭐 딸기가 뭐 얼리진 않았겠죠. 입장 바뀐 어떤 시 frozen strawberries. 사실 frozen 이란 단어는 뭐 여러분들 카페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죠. 뭐 frozen yogurt 라든지 됐습니까? 얼린 요거트 뭐 이런 것들. 다음 계속해서 6번 여기에 뭐 이거는 6번은 풀고 나서 뭔 얘기 더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6번 일단 여기서 원하는 대로 완성시키면 going out to dinner every Friday. I see you're going out. 그래서 나는 뭐 이거 둘 중 뭐냐라고 물어보면 끊어 읽기 하면 요렇게 표현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본다. 어떤 그녀를 본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먹으러 외출하는 그녀를 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고도 된다는 것도 있고 투고도 되죠. 그쵸?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 투고가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지각동사니까. 됐습니까? 뭐 사기 칠 걸 치세요. 뭐 이런 거야. 옥장판 되게 안 팔리네요. 됐습니까? 아, 또 애들 옥장판 막 한 거 사갖고 집에 가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완성시키면 The necklace stolen by a thief was found. 하고 끊어 읽기는 요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디서 끝나는지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it was found가 되고 있죠. 그게 발견됐다. 도둑에 의해서 도난당한 넥클리스가 목걸이가 발견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6번 7번 저 둘의 공통점은 후치 수식이고요. 하나는 she가 go를 하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ing형. 그 다음에 목걸이가 도난당하니까 pp형.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는 그 방이 청소된 것을 뭐 했다? 깨달았다. 알게 됐다. 이 말이죠. 발견하긴 뭘 발견해. 깨달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런 뭐 누가 뭐뭐 누가 어떤 상태라는 걸 깨닫다 할 때 우리가 쓰는 구조가 find a 어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he found the room cleaned by someone. He found the room cleaned by someone. 여기에 cleaned 말고 다른 형태 뭐가 가능한지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He found the room cleaned by someone. 오케이. 바이 그때는 바이 서머는 못 넣겠네요. 그렇죠. 클린의 다른 형 클린드의 다른 형태를 썼을 때는 바이 서머는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건 다 누구 때문이냐? 클린 때문이죠. 그다음 계속해서 겁에 질린 아이는 엄마 뒤에 숨었다. 여기 보면 이제 겁에 질린 그 아이 하고 있는데 꾸미는 말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럼 우리말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frightened 뭐 child 합시다. the frightened child hid behind his mom. 그러니까 the frighten 하고 pp형 ed 뭐 짧다 키답게 the frightened kid hid kid hid 하니까 좀 이상하네. child 해야 되겠다. The frightened child hid behind his mom. Okay, hid는 원래 모습이 뭐고? 잡는 변신. Hide, hide, hidden. Hidden under the ground라고 생각나죠.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The frightened child. 그러면 frightened의 뜻은? 그렇죠. 겁주다, 겁먹게 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영화 제목이 Frightened Night이야, Frightening Night이야. Frightening Night. 됐습니까? 무시무시한 밤. 겁이나 겁을 주는 밤이란 말이야. Frightening Night. Frightening Night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Frightened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자 배우도 열심히 아 이러고 있겠죠. 됐습니까? Frightened 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계속 이제 영화관에서 그거 보는 관객들도 같이 frightened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K2와 함께 달리고 있는 소년은 누구니?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Who is he죠? 그 새끼 누구야?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K2와 이번에는 이렇게 K2와 함께 달리고 있는 이란 말이 소년을 꾸미고 있는데 꾸미는 말이 길어졌으니까 선취수식이야? 후취수식이야? 후취수식. 네, 그래서 Who is the boy running with Kate? 하면 되겠죠. Who is the boy? 후 이즈 더 보이 후 이즈 러닝 위드 케이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후 이즈가 두 번 들어갈 수도 있겠죠. 후 이즈 더 보이 후 이즈 러닝 위드 케이트. 오케이. 후취수식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찰리는 칼질 해볼까요? 누가? 찰리는 누가 뭐 하는 것을 그의 친구들이 거리에서 춤추는 것을 뭐 했다? 보았다 라고 쓰고 여기 막 뜯어 고치고 싶죠. 그쵸? 이 부분 그쵸? 맞잖아. 우리는 그쵸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안 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찰리는 거리에서 춤추고 있는 그의 친구들을 보았다 하기로 했죠. 완성되면 Charlie saw his friends dancing in the street. Charlie saw his friends dancing in the street. D-A-N-C-I-N-G. 뭐 댄스도 되겠고요. 그때는 댄스가 왔을 때는 찰리는 그의 친구들이 거리에서 보았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5번 초간단 버전. Look at her. 걔 좀 보래줘. 네. 그래서 어떤 여자애를 봐라? 책상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녀를 봐라. 됐습니까? 그러면 걸이 리드를 하는 거야? 리드를 당하는 거야? 리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look at the girl reading a book at the desk 하면 되겠죠. Look at the girl. 마찬가지 후치수식인데 여기 후치수식은 뭐 전부 다 ing네요. 그쵸? 오케이. 찰리는 그의 자동차가 수리되는 것을 지켜봤다.
찰리는 그의 자동차가 6번. 찰리는 그의 자동차가 수리되는 것을 지켜봤다. 누가 찰리가 뭐했다? So 했다. What? His car를 his car가 뭐 하는 거? 그렇죠. Repair do, fix do. 시컨 ing 하다가 갑자기 when pp형 his car가 repair를 당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ing가 온다라고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된다 했어요.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에 따라서 이와 같이 과거분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하기로 한 거 He found the room. 뭐 해도 상관없겠다. He found the room clean 해도 되겠고 이때 clean의 뜻은 그렇죠. 깨끗한이겠죠. 뜻은 조금 다르겠죠. 그는 그 방이 깨끗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되겠네요. 깨끗하면 왜 깨끗할까요? 청소됐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의미는 통할 수는 있겠더라. 됐습니까? 이건 청소하다로서 온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 지각동사인가? 깨달았다니까 지각동사다. 아니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지각동사 중에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 다음에 그 영화는 실망스러웠다. 시제는 과거니까 the movie was disappointing 하면 되겠죠. 여기 뭐하라 그런 거지 내가? 뭐하라 그랬나요 내가? 뭐를 해오라 그랬다고? 아, 나는 그 영화에 실망했다. 아, 일단 더 답부터 써. Movie was disappointing. 영화가 감정이 들게 만들었으니까 ing 영어. 그래서 I was 그렇죠. 그거 하란 말이죠. Disappointed at the movie. 갑자기 어떤 문법 복습해 본 거야 우리? 이거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해본 거죠. Be disappointed at. 오케이. 그 다음에 난 고장난 컴퓨터를 발견했다. 누가다? I가 found했다. 무엇을? Computer. I found a broken computer. I found a broken computer.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분사가 형용사 할 수 있다는 얘기의 끝이야. 원래는 이게 길게 다뤄졌었는데 되게 짧게 다뤄졌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부사절이 신동희 씨가 등장해서 막 칼을 막 휘두르고 동사에다 ing 붙이는 형태로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얘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에서 만나게 될 분사 구문이고 여기에 although가 생략된 건지 because가 생략된 건지 when이 생략된 건지 while이 생략된 건지 if가 생략된 건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뭐 주문이 많네요. 됐습니까? 여기다 1, 2를 왜 써놨을까? 이게 뭐지? 아, 신스가 1번이냐 2번이냐 그거 한 건가요? 아, 별거 아니네. 됐습니까? 조금 뭐 이거부터 처리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1번이냐 2번이냐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Because죠. Because. Because he was tired, he went to bed early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since가 because일 때는 because 말고 또 뭐로 바꿔 써도 되죠? 그렇죠. as로 바꿔서 되죠. as he was tired. because he was tired. since he was tired. 그쵸?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he saw his mom sleeping은 그거야? 이거야? 현재 문사죠. 자고 있는 그의 엄마를 보았다. 그는 he saw his mom sleeping.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after Olivia opened the fridge, she took out the orange. 그래서 올리비아가 냉장고 문을 연 다음에 오렌지를 꺼냈다. 됐습니까? 이거 이제 추억의 문법 하면 추억의 이 문제 뭐 물론 일단 답부터 하면 이제 뭐야 오픈한 사람하고 투카웃 한 사람하고 동일인인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동일인지 확인하는 건 왜냐 칼을 몇 번 휘두를지죠. 몇 번 휘두른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Opening the fridge, Olivia took out an orang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추억의 문법 잠깐 소환해 보면 여기에다가 빈칸에 놓고 여기에 before 들어갈 거냐 after 들어갈 거냐 그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 before 넣으면 무슨 해석이 돼 버립니까? 냉장고를 열기 전에 오렌지를 꺼냈다. 초능력자입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리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he was tired he went to bed early. 그래서 tired 했던 사람하고 went to bed early 한 사람하고 같으니까 휙휙 하고 he to bed early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요거 요 문장이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조금 이따 포커스에 나올 예정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 거냐? 어떻게 해도 된다? Tired. He went to bed early. 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네.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Tired. 이거 타이어로부터 왔죠? 네. 그렇죠. 자동차 타이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그렇죠. 피곤하게 하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 바뀐 무슨 시란 얘기고 입장 바뀐 어떤 시고 얘를 보고 PP라 하면 PP도 무슨 분사? 과거 분사니까 나도 뭐 될 자격이 있다? 분사 구문 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tired. He went to bed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he entered the room, he saw his mom sleeping. 그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엄마가 주무시는 것을 보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엔터 한 사람하고 saw 한 사람하고 같으니까 휙휙 하고 entering the room. He saw his mom sleeping. 오케이. 무지하게 쉽죠,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법은 이걸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얘가 긴 글 속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뭔 소리 하는지 눈치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when 이렇게 entering the room he saw when 이렇게 보여야 돼. 없어도 when entering the room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she wasn't busy she could go to the movies.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보러 갈 수 있었다. 안 바빴던 사람하고 could go to the movies 한 사람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Busy, she could go to the movies. ing에 not 떠면 not doing. 됐습니까? Not being busy. Not being busy. 됐습니까? 그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형태로 하라. 여기는 뭔 추가 주문이냐? 뭐, 이건 설명한 거고. 비동사랑만 놀래요, 형용사들. 됐고. 이거 이어동사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문장이랑 저 요 앞에 뭐가 보이느냐 투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됐습니까? 일단 답은 너무 뻔하게도 뭐겠고. Taking a bath. She fell asleep. 그렇죠. Taking a bath. She fell asleep.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까요? The house, he turned off the light. Leaving the house, he turned off the light. 문제는 무지하게 쉽죠, 그쵸? 근데 좀 이따 이게 더 문제란 말이야,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뭐겠다? Waiting for the bus, I met my old friend. 됐습니까? Waiting for the bus, I met my old friend.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볼까? Okay, taking 앞에 뭐가 보여요? 그렇죠. after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원래대로 다 돌려놓으면 after she took a bath she 그렇죠. after she took a bath she fell asleep. 됐습니까? after she took a bath 뭐한 다음 목욕한 다음 잠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re living the house he turned up the light. 여기에 living 앞에 뭐가 보여요? 응? when이 보인다? 어, 뭐 when도 괜찮고요. 어, when도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when leaving the house he turned up the light. 그것도 괜찮고 또 그렇죠. before도 괜찮죠. 됐습니까? before가 보이네요. 그럼 before leaving the house he turned up the light는 뭔 뜻인 거야? 집을 떠나기 전에 불을 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번에 waiting for the bus I met my old friend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Why? 그렇죠. Why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대로 완전히 되돌리면 While I was waiting for the bus.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친구를 만났다. 됐습니까? While I was waiting for the bus. Before he left the house, he turned off the light. After she took a bath, she fell asleep. 이게 중요한 게 분사 구문이야. 됐습니까? 버스 기다리는 동안 친구 만났어. 내 친구 만났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완전 친절 버전 뭐야 여섯 가지? 아 여섯 가지 질문 중 뭐냐고? 네. 뭐 설거지를 하면서 노아는 이거부터 해볼까? 여섯 가지 설거지를 하면서 노아는 노래를 불렀다 해서 설거지를 하면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네. 언제 노래 불렀니?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면 당신은 경찰서를 발견할 것입니다 해서 이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렇죠. 뭡니까? 바로 조건이죠. 조건. 조건이면 부사가 부사절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조건의 부사절. 됐습니까? 지금 조건의 분사국문인 거죠. 그 다음에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해서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죠. 그러니까 이유의 부사절이죠. 얘는 이유의 부사절, 얘는 조건의 부사절, 얘는 시간의 부사절로 우리가 복귀를 시킬 수 있겠죠. 완전 친절 버전이 그거죠. 오케이. 그래서 쭉 풀어보면 일단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노아는 노래 불렀다 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sang songs 해도 되고 washing the dishes 해도 되겠죠. washing the dishes, doing the dishes 뭐 do the dishes나 wash the dishes 맞아. doing the dishes, washing the dishes, not sang songs sang songs.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면 당신은 경찰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라는 표현은 turning left, you will find the police 됐습니까? turning right 아이고 Turning left, you will find the police office. 그 다음에 소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는 표현은 The doorbell, she didn't open the door. Not hearing the doorbell. She didn't open the door.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washing으로 하겠습니다. Washing the dishes, Noah sang songs의 완전 친절 버전은 뭐겠다? While he washed the dishes, Noah sang songs. Hey, 다른 의견 있나요? 오케이, 나는 일단은 얘랑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왜 그렇죠? 대명사는 누가 먼저 나온 다음에 앞만 길어봤자 그 다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 뭐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렇게 하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while이라는 접속사를 내가 수업할 때 뭔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요 혹시? 뭐 이런 거 아직 그리지 않았나요? 하면서 했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물론 뭐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어떻게 한게좀좀더 깔끔하다는 얘기야? Washing the dishes, he sang songs. 이게 좀더 깔끔해 보인다는 얘기죠. While Noah was washing the dishes, he sang song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컨 친절 버전 바꿔봤더니 while 어쩌고 저쩌고 되는 거 있죠? 이걸 보고 이 지금 다시 이 washing이나 doing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 녀석을 보고 분사 구문 중에서도 뭐라 그런다? 동시동작이랍니다. 동시동작. 이 분사 구문이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행동과 설거지를 하는 두 가지 행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단 얘기야? 동시에 일어났단 얘기야? 됐습니까?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랍니다. 보통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은 이런 형태보다는 노아생 이런 지금 이런 형태보다는 노아생 송즈 와싱 더 디시에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왼쪽으로 돌면 당신은 경찰서를 발견할 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f you turn left, you will find the police office. 하면 되겠죠. If you turn left, you 나머지 애들은 뭐 you wil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그거잖아. 그쵸? 이게 그거니까 또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 하나 여러분들 분명히 배웠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다 유네? 하필이면 다 유네. 그쵸? 그쵸나. 그러니까? 이거 거기서 배웠죠. 그쵸? 이거 뭘 하면서 배웠더라? 그쵸? 뭐뭐 해라. 그러면 뭐할 거야? Turn left 해라. And. 그래서 and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이라고요. 됐습니까? 뭐뭐 해라. 그러면 뭐 하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 플러스 and는 조건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종이종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표현.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겠더라? To hear the doorbell, she didn't open the door because she didn't hear the bell. 됐습니까? 오, 좀 빨라진 것 같아. 더럽게 타이핑 안 늘더니. Because she didn't hear the bell. 그러니까 막 칼질 두번막 하는 거죠. 야, 너다 없어져.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럼 not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야, not doing 하면 되지. 멍청아. ing 어차피 할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는 음악을 듣는다. 누가 혼자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바로 할래? 친절 버전 갔다가 올래? 바로 할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면 Being alone, he listens to 특별한 음악을 듣나요? Listens to music. Being alone, he listens to music. 그럼 친절 버전을 바꾸면 When he is alone, he listens to music. 됐습니까? Being alone. 그 다음에 이 기차를 타면 너는 거기에 도착할 거야. 가볼까요? This train, you will get there. 네. Taking this. Tr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오케이. 하나 더 남았죠. Take this train and you will get there. Take this train and you will get there. 이 기차 타. 그럼 너 거기. If you take this train, you will get there. Taking train, you will get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하려고 했더니 시간도 다 됐고 계속이라고 쓴 거 안 고쳐도 되겠네. 분사 구문이고 18, 19, 20 완료 분사. 아이고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어. 못 잡고 49일, 48일 중3. 오케이, 수고했습니다.